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네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가게. 쉽게 한잔하고.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일하는 거긴 한데. 네. 사장. 사장이에요? 그러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차를 미는 차 민다입니다. 네, 간소 고안동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한국에 온 지 한 14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14년이요? 네. 내년까지 14년. 이제 한 13년 반 정도 됐어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아이, 뭐. 어쩌다가 한국에 오게 되신 거예요? 일단 뭐 말 그대로 돈 벌러 왔는데, 근데 사람들이 돈 벌러 왔다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돈 벌러 왔어요? 그 뭐 BTS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나는 돈 벌러 와서 이제 살면서 좀 좀 괜찮은 좀 좋은 점이 있어서 이제 계속 여기서 머무르면 되겠다라는 생각 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적응하면서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펼치면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정착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좋아하게 되고 그랬어요. 여기가 술집 맞죠? 네. 그럼 좀 저녁에 사람들이 많겠어요? 보통 우리가 5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손님은 한 7시부터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한 11시에 진짜 피크 같고. 여기 손님은 대부분 한국인이시죠? 외국인이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인분들 손님들이 오셨을 때 네. 사장님이 외국인이신 걸 보고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이제 처음에는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대구에서 이제 알바했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이네 하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있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방 한국어로 돼 있는데 새까만 놈이 뭐 하고 있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처음에는 사장인 줄 모르고 그냥 일하는 직원이구나 하고 팁도 많이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받기 좀 애매한데 괜찮아 그냥 열심히 하는데 막 하면서 이제 집어넣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받아도 이제 내가 받지 않고 이제 애들한테 나누어 주거나 하거든요. 네. 아니면 뭐 다음에 커피나 사 먹자 막 하면서. 지금은 거의 한 어떤 사람도 알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거의 근데 단골 손님은 다 알고, 이제 한 번씩 뭐 진상 손님이 오거나 막 가면 여기 사장 누구 나와봐라 그래요. 제가 사장인데 네가? 뭐 내가 사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 끝이에요. 처음에 한국에 오실 때 한국에서 음식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한국에서는 아니고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스리랑카식으로 그거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식당이나 대형 마트 같은 거 하는 게 꿈이었는데 한국 잘 쪽이야. 이 사람을 구하실 때 이제 면접을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사장님이 외국인인 걸 보고 반응이 특별히 있나요? 있긴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있었던 내 친구들도 최근에 그만뒀던 친구 한 명 있는데 연산 편집대 하고 그랬던 친구 있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일일 알바로 와가지고 이제 직원으로 바뀌어서 한 6-8개월 전에 일했거든. 다시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고 갔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와서 살짝 당황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친해져가지고 이제 계속 일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면 면접 보러 왔어요 하면 이제 내가 메모지 가져가서 앉으면 좀 사장님 누구세요? 사장님 안 계세요? 그래서 일일 알바를 한 번씩 부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근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오면 이제 일하다가 이제 당근에로 문자 와요. 사장님 저 출근했어요 막 하면서 네. 내가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 당근에서 문자 와요. 사장님 출근했어요. 이제 8시면 8시야 저 출근했어요 막 하면서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문자 보내서 같이 옆에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한 번씩 있긴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는 척 네 수고하세요 장사를 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들은 있을까요?
아, 세금. 아,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4대도 4대도로 나가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1년에 세금만 해도 한 2, 3천 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혹시라도 내가 신랑갈 가게 되면 이 하나가 세금이었을 수도 있어. 거긴 세금이 좀 적나요? 네. 그리고 현금 잔사가 많아요. 아. 여기는 다 카드잖아요, 카드. 네. 100% 카드예요, 지금은.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탈세를 하고 싶지는 않고 세금은 내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왜냐하면 직원이 있으면 지금은 퇴직금부터 다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월급 다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것도 다 챙기고 그리고 나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완전 가성비잖아요 그렇거든요 엄청 싸게 팔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마 자영업자들이 문 닫는 이유 중에서 가장 제일 문제가 세금이 아닌가 싶어요 세금이 너무 너무 높죠 그 한 달에 매출에서 거의 한 200 정도 세금으로 빼야 되잖아요 그러시겠네요 1년에 2, 3천을 세금을 내시면 4대만 해도 한 200 몇만 원씩 내고 있어요 한 달에 그거 외에 세금이 부가세랑 종합소득세 한 달에 200만 원씩 빼야 되는데 못해요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한국인이신 거죠? 네, 다 한국인. 그래서 앞으로 스리랑카 만약에 간다 하면 그 중에서 50%가 너무 못해 먹겠어요. 이것도. 그리고 요즘은 또 배민, 국판, 여기요 이런 거 저는 다 수수료가 다 올랐잖아요. 네네. 최근에 봤는데 80% 매출이 나오면 이제 배달 매출이 나오면 25%가 회사에서 가져가요. 그러면 거기서 재료값에다가 월세에다가 전기세, 수도세, 세금, 직원 월급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그걸로 못 한다니까요.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맞아요. 이번 달 지난달 보면 저보다 직원이 더 월급 많아요. 세금으로 이제 다 이제 말아먹어요. 아, 이 세금만 이야기하면서 머리 뚜껑이 열리네. 아, 힘들어, 힘들어. 평소에도 민다님이 다 직접 요리하시는 거죠? 거의 웬만하면 하는데, 네. 직원들도 다 요리 알려줘가지고, 아. 다들 요리를 해요. 펄세밍, 두반장, 두반, 뭐, 두반보조 그런 거 없이, 네. 무조건 다 해야. 아. 한국에서, 회사에서 일도 해보시고 지금은 개인 장사를 하시는 건데 삶이 좀 비교가잖아요. 여유는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제 회사 다니면 주말에 그냥 주 요즘 주 5일 52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머리 아픈 일은 없어요. 뭐 세금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제 시간에 가서 일하고 근데 월급 받고 집에 와서 이제 쉴 때 쉬고 그리고 이제 휴가 있을 때 휴가 잘 다 갔다 오고 막 하면 끝나는데 근데 이거는 돈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대신에 직원이 없을 때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요즘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머리 아픈 일은 많아요 한국에 그럼 처음에 오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 스리랑카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약간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은 이제 어차피 집에 만내거든요. 이제 아. 만내라서 가는 거 이제 싫어했고 이제 아, 저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집에 회원들은 다 이제 이미 집에서 나간 상태였고 자취 생활하고 있었고 나만 집에 있었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도 있었고 근데 형은 그냥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냥 왔던 김에 가라. 가서 이제 뭐 집은 뭐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고 하고. 친구들은 그냥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뭐 돈, 왜냐하면 그때 오후에 전화 와서 내일 아침 9시 와야지 뭐 그때 한 20만 원이었나? 20만 원 들고 와서 계약 써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20만 원 당장 어디 있어요? 그 스리랑카 2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인데. 그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 한 2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거든요.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야, 돈 필요해 하고 이제 다 빌려서 현금으로 들고 와서 이제 하고 그랬었거든요. 20만 원이면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스리랑카에.
그럼 한국으로 오셨을 때 급여가 다르니까 네. 많이 놀라셨겠어요. 돈은 많이 번다는 건 알고 왔는데 네. 이제 스리랑카에서 왔을 때 이제 거의 비용적으로 그때 한 200만 원? 한국 돈은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비행기 비용이 그때 한 10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나머지 아까 이야기했던 20만 원 하고 뭐 시험 치는 거 하고 다른 거 뭐 이걸 조사하는 거 다 하면 200만 원 정도. 처음에 와서 이제 일 너무 힘들고 버티기가 힘들어서 아 한 달 일하면 월급이 나오니까 한 달 두 달 일하면 갚을 수 있으니까 두 달만 버티자 이렇게 일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일하고 뭐 두 달 버티다 보니까 한 달에 월급이 그때 당시에 시급이 4천 얼마인가 5천 얼마밖에 안 됐어요. 2011년도에 네. 5천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김밥 한 조리 천 원도 안 됐어요. 지금 4천 원 5천 원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두 달씩만 월급 받아서 대출이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나. 스리랑카 가면 이거 갚으려면 한 1년 일해도 못 갚으잖아. 첫 번째 달에 월급이 150이었나 160이었는데 오, 연봉을 받았어. 그때 1년 연봉을 받았으니까 두 달 일하니까 또 괜찮고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해보자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두 달쯤 됐을 때 여기가 다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도 못하지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도 이제 이 10명 같이 있었다마는 크게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아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 받아야 되는데 한국어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어를 배워야 되나. 근데 다행히 이제 스리랑카 형이 이제 한국어 잘하는 한 명이 있었거든요. 한 4, 5년 됐던 분이 이 형이 이제 같이 병원 가주고 이제 치료 받게 하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형 따라다니면서 한국어 어떻게 배웠고 뭐 했고 드라마를 봐라. 드라마 보면 한국어 뭐 언젠가 배우게 된다. 그 남아뒀던 월급으로 중고 컴퓨터 하나 25만 원이었나? 네. 하나 사서 이제 우리 방에 몇 명 살았던 헤드셋 이제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4-5시간 드라마 봤나 모르겠어요. 한국 드라마를 하루에 4-5시간씩 보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하루에 1-2시간 봐요. 처음에는 아예 한국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였어요? 네. 아니 왜냐면 네. 그때 뭐 스리랑카 있을 때는 그때 2009년도였는데 집에 컴퓨터도 없고 거의 스마트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코리아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는데 가볼래? 하면 좋죠 하면서 이제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어 시험 이제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EPS 고용 허가제라는 게 있거든요. 아, 네. 그걸로 이제 시험 보고 EPS 토픽 시험이 있는데 그거 시험 보고 합격하고 웹사이트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와오고 이제 한국에 와서 여기서도 이제 여러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한국에 처음 오셔서 하게 된 일은 어떤 게 있으세요? 처음에 와서 이제 울산으로 갔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얘가 녹슬지 않게끔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아 겁나 힘들어. 그런 데서 일하시는 외국인분들은 많나요? 거의 많아요. 우리 회사에도 한 30명 넘은 것 같아요. 30명이 넘었어요? 스리랑카 10명, 베트남 한 두세 명 있었고, 몽골 사람 있었고, 여러 나라에서. 되게 반가우셨겠어요? 스리랑카인들 거기서 뵀을 때. 엄청 이제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갔는데 이제 다행히 3명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3명 이제 일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제 또 스리랑카에서 복차해서 이제 또 7명 뽑은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하셔가지고 더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고맙게도 이제 그렇게 나오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이제 어느 전 한 1년 전도 거기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먼지가 많고 이런저런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1년 전도 일하다 보니까 한 1년 되게 3개월 전에 이제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침 나고 막 네. 이게 아무리 마스크 써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랑 이야기해서 아 좀 너무 힘들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러면 1년만 일하고 나가자 대지금도 받고 하면서 반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1년까지 버텨서 이제 거기 나오면서 이제
또 다른 회사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년 일하신 거죠, 거기서? 응, 거기서 1년 일하고. 스리랑카에서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한국이랑 한국에 딱 오셨을 때 그런 첫인상? 느낌이랑 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음식은 입에 전혀 아예 안 맞고. 아. 그 왜냐면 이제 한국어 가르쳤을 때는 이제 거기 선생님이 한국에 한 9년 정도 계시다 간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한국 김치 너무 맛있고 막 엄청 막 비행 되어가지고 왔는데 김치 먹자마자 와서 이제 먹자마자 배 떴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리랑카에는 발효 음식이 많이 없어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먹고 하니까 이제 뭐 특유 젓갈 냄새와 이 양념 냄새랑 이런 거 저런 거 전혀 접하지 않은 거라 가지고 딱 이제 뱉고 아 좋됐다 이거 나와야 돼. 아 큰일이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밥을 먹어야 이제 다음 나머지 해야 되는데 근데 다음날에 이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는 못 먹었는데 김치찌개 이제 뭐 다른 뭐 고추장 이런 거 저런 거 넣어서 또 뭐 뭐 두부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달달하면서도 뭐지 이건 뭐지? 이게 좀 완전 앞뒤가 바뀐 그 느낌이에요. 뒤죽박했거든요. 그래도 뭐 살만하겠네 하고 이제 김치찌개 먹고 이제 오 괜찮다. 아,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왜냐면 회사 가기 전에 이제 인천 공항에 내리면 그 아산인가 안산인가 어디 쉼터 하나 있거든요. 여기 3일 동안 머물어요.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 그 EPS 고향 허가제로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3일 동안 훈련 같은 거 시켜요. 이제 뭐 안전 교육 같은 거, 한국어 다시 이제 교육 시키고, 그리고 이제 돈장이나 은행 그런 그 금융적인 그런 것도 공부시키고, 계좌하고 다 막 통장 같은 거 만들어주고 다 해주거든요, 여기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치를 처음 먹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아,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 다음날에 김치찌개 나와가지고 아 맛있게 잘 먹고 다행이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날에는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왜냐면 그 회사에 쓸랑가 잘 있는 줄도 모르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3월달에 왔으니까 엄청 추웠어요. 3월달에요? 네. 3월 12일에 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엄청 춥고 막 아 이제 뭐고 이거 스리랑카랑 날씨 완전 완전 다르니까 아 3월 달에 추위도 스리랑카 사람한테는 엄청 추운 거거든요. 아, 왜냐면 스리랑카는 뭐 진짜 추워야 15도에서 20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때 왔을 때 한 10도 3월 달에 콧샘 추위에 그때 왔기 때문에 거의 한 코가 오는 상태예요. 와 힘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갔는데 가자마자 스리랑카 사람이 와서 안아주고 막 하니까 와 아 좋다. 그리고 반장님도 인상이 좋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회사 가서 이제 거기서 인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 이제 스리랑카 음식해서 먹고 그때 뼈다귀 해장국 이제 애들이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우리 자주 먹는 게 있다 하고 이제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갔거든요. 네. 그분은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괜찮네 하고 이제 그날에 이제 뼈다귀 해장국 먹고 밤에 와서 이제 집에서 스리랑카 음식 해서 먹고 이러면서 이제 괜찮. 근데 이제 언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언어적으로. 왜냐하면 보통 표준어를 배우거든요. 밥 먹었어요, 뭐 했어요, 뭐. 근데 네. 울산에가 밥 먹나? 뭐 따고 왔노? 아. 이랬더니까 와 저 이거 뭐고 하면서 말이가 막걸리가 막 아, 울산이어서 또 분위기가 있어. 수화도로 있으니까 밥 먹었어요라고 뭐 못 알아들을 겸 이거 밥 먹나 하면 누가 알아들었겠어요. 아 근데 이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네. 그냥 버티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괜찮네. 뭐 이렇게 된 거죠. 다행이네요. 네. 가게 이름이랑 유튜브 채널 이름 홍보하실 거면은 말씀해 주세요. 유튜브는 이제 민다 TV라고 검색하면 돼요. 여기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다 민다 TV로 되어 있고 가게는 이제 간소 고항동 맛있는 오칠구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고항동 맛있는 오칠구. 오칠구도 여러 군데 있는데 서울에도 한 개, 두 개 정도 있을 거고 대구는 더 많고 서울에 이제 고항, 간소구 이제 고항동 맛있는 오칠구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한 번씩 놀러 오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민다TV 구독해 주시고 맛있는 579 꼭 방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